심지어 밥도 초록색. 아 도대체 언제까지 초록색 촬영할 거야? 언제까지 유사과학에 언제까지 소문 듣고 돈을 펑펑 쓸 거냐고. 아 플라시보도 정도껏 해야지. 초록색? 초록색? 아 이렇게 많이 산에 들어가 살아. 뭔 놈의 초록색이고 뭔 놈의 미역국이야. 아 그리고 이것도 그래. 응? 짭시스크예요? 뇌파? 아차 그럼 뭐해? 엄마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유사과학은 그렇게 믿으면서 이 시험날 미역국 먹으면 안 되는 거 몰라? 사이비는 유사과학인데 뭐 좀 제대로 알고 하란 말이야. 아 당신 이 미역국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이셔. 낮에 잠깐 들렀길래 해드린 건데 가뜩이 나 혼자 계셔서 뭐 챙겨 드실까봐 그래서 내가 끓여드린 건데 가족들 챙기려고 아둥바둥하는 내가 잘못했네. 미안. 내가 미안. 아이고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. 그 개를 많은 팔찌 몇 개 남으셨다고요? 25개요. 제가 다 살게요. 싹 다 보내주세요. 제가 더 감사하죠.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을 낳아주셨는데요. 125만 원이요. 내일 당장 입금하겠습니다. 오빠!